안녕하십니까. 우리 신인배우 이성동 씨. 예. 오늘 첫 촬영이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편안하게 하세요. 예. 선생님 촬영 시작 안 합니까? 아, 여배우가 와야 촬영을 할 거 아니야. 어? 인기 좀 있다고 좀 잘 나간다고 맨날 늦어. 어? 탑3 다야? 어? 얼굴 좀 이쁘면 다야? 아이, 자. 너 아니야. 어? 너 아니야. 아니, 누구예요? 아, 대혁이야, 대혁. 대혁이요? 대혁인데 그래. 어. 내가 오늘은 진짜 내가 딱 한마디 제대로 할 테니까 걱정 말고 가만히 놔두나 봐라 그냥. 어? 좀 참으시는 게 나아. 감독님. 아, 우리 탑스타 희원 씨 아니에요? 네. 오늘 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잘 부탁드려야겠죠. 아, 시간 없으니까 빨리 가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신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자, 첫 번이 되기 위한 여주인공이 누구보다 열심히 훈련한 신입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자, 훈련한 신만큼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멋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 자, 레디! 액션! 코드네임 제로. 지금부터 널 강력한 인간 병기로 만들어주겠다. 훈련 실시! 실시! 하나! 감독님 잠깐만! 감독님! 너무 무거운 거 아니에요? 아, 이게? 내가 탑스타인데 이렇게 무거운 거 들려면 여기 안 왔죠. 감독님, 응? 나 저런 거 못 든다고요. 나 탑 여배우예요. 나 이런 거 못 해! 하는 게 낫겠다. 그렇죠? 하는 게 낫겠어. 하긴 뭐 무거운 거 들고 그럴 거였으면 장미란 불러가지고 찍었어야지. 그럼요. 자, 그러면 바로 다음 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씬 우리 영화의 하이라이트 씬입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복수의 불타오른 여배우가 우리 두 명의 상대를 제압하는 씬입니다. 자, 액션 씬만큼 조심하시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준비. 자, 레디 액션. 감독님, 응?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 때리려고 하잖아. 내 몸값이 얼마인지 몰라요? 이 아름다운 얼굴 얼마인지 모르냐고요? 나 내일 화장품 CF 찍는 그런 얼굴에 상처 나면 어쩌려고 이래요? 나 탑 여배우예요. 이런 거 못해! 안 하는 게 낫겠어, 들어. 하긴 뭐 두세 명씩 싸우고 그러려면 풍풍 팬도 불러가지고 찍었어야지. 자, 그러면 이것도 넘어가고 자, 오늘 마지막 씬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씬 우리 영화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씬입니다. 러브 씬 함께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준비하시고 자연스럽게 레디 액션. 희원아, 네가 이번 임무 이렇게 훌륭하게 소화할 줄 나 정말 몰랐어. 감사합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했다. 희원아. 네? 미쳤니? 미쳤어? 미쳤냐고. 감독님. 네. 나 탑스타랑 밖에 키스 안 하는 거 몰라요? 응? 내가 저런 신인 따위랑 왜 키스를 해야 돼? 이 앵두 같은 입술로 저랑 얘랑 왜 내가 해야 되냐고. 나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요. 감독님, 나 이런 거 못 해. 안 하는 게 낫겠다. 신인부 이성동 씨. 예. 오늘 촬영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편안하게 해요. 편안하게. 감독님. 예. 촬영 바로 시작 안 합니까? 아, 여배우가 와야 촬영을 할 거 아니야. 어? 아, 예. 맨날 늦어. 뭐 자기가 뭐 헐리우드 대배우인 줄 알아. 너 아니야. 감독님.
누구예요? 대역, 대역. 아. 감독님. 시간 없으니까 빨리 가셔. 알겠습니다. 그러면 첫 촬영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씬. 자, 조직에 몸담았던 여주인공이 기억상실증에 걸려 괴로워하면서 우리 무작정 달리십니다. 아시겠죠? 예. 자, 들어가겠습니다. 예. 레디 액션! 아, 힘들어. 근데 왜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야? 내가 도대체 누구지? 나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야. 희원아! 그만해. 너 이렇게 무리해서 운동한다고 기억이 돌아올 것 같아? 그만하고 이 물 좀 마셔. 어, 감독님! 어, 물이 왜 이렇게 무거워요? 아, 너무 무겁잖아. 아, 이게 무슨... 감독님, 나 팔 어떤 팔인지 몰라요? 소주 광고 찍는 그런 팔이라고요. 근데 근육이라 생기면 어쩌려고 이래요? 나 탑 여배우예요. 이런 거 못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우리 영화의 바로 하이라이트 씬입니다. 예전 상대 조직원 두 명과 식당에서 벌이는 액션 씬입니다. 아시겠죠? 자, 액션 씬. 자, 갑니다. 자, 레디 액션. 너희 뭐야? 너희 미쳤니? 어머, 감독님, 나 지금 수건에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요. 감독님. 나 저 수건 맞고 죽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이래요? 수건으로 무슨... 나 탑 여태우라고요? 이런 거 못해! 아니, 수건으로 무슨... 저기 봐요. 하긴 뭐 수건 들고 왔다 갔다 난장 필 거였으면 DJ DOC 불러서 찍었어야지. 어? 자, 그럼 이번 씬도 넘어가고 오늘의 마지막 씬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영화에서 가장 슬픈 씬입니다. 기억을 되찾은 여주인공을 어쩔 수 없이 보내야 하는 우리 남자 주인공과의 이별 씬입니다. 아시겠죠? 자, 갑니다. 안전하게. 자, 레디 액션. 성동 씨, 미안해요. 아니야, 몸 조심하고 행복해라. 기원아, 마지막으로 우리 추억 간직할 수 있게 사진 한 장만 찍자. 찍을게. 하나. 어, 감독님, 감독님 어떡해. 신인, 예? 너 미쳤니? 왜 가까이서 찍어? 어, 감독님, 나 어제 밤새도록 CF 촬영해서 얼굴 굉장히 건조하다라는 거 얘기 안 했어? 얘기했잖아요. 나 탑 여배우라고요. 이런 거 못해. 그래요, 우리 성동 씨. 예. 이건 좀 기다려야 돼요. 아, 왜요? 네, 상대 배우가 또 탑스타다 보니까 아. 또 늦게 올게요, 늦게 아, 올 거예요. 예. 감독님, 에이. 저 왔어요. 아, 웬일이야, 이렇게 빨리 온 날이다 있고. 그러네요. 응? 저 스케줄 있으니까 빨리 시작하죠. 아,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촬영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여배우가 임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자, 외국으로 떠나려고 하는데 우리 남자 배우가 매달리십니다. 아시겠죠? 네. 자, 가겠습니다. 레디 액션! 희원아, 가지 마. 네가 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 가지 마, 어? 이러지 마. 나 가야 되니까. 어, 감독님! 이거 왜 이렇게 무거워요? 에? 나 이거 들끌다가 팔이라도 빠지면 그때 어떡하려고 그래요? 나 탑 여배우라고요. 이런 거 못해! 안 하는 게 알겠어. 어머머머. 하긴 뭐 타이어 들고 신나게 돌아다닐 거였으면 꼬마 장차 붕붕 불러서 찍었어야지.
자, 이번 씬 넘어가고 다음 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씬 우리 영화의 바로 하이라이트 씬입니다. 자, 인질로 붙잡힌 여진공이 상대파 조직원들과 벌이는 액션 씬입니다. 아시겠죠? 자, 갑니다. 액션! 오지마, 오지마, 어디 거기 있어? 거기 있어, 오지마. 감독님, 응? 너희 미쳤니? 왜 줄로 나의 생명을 위협해, 감독님? 나 저 줄 잘못해서 감다가 살갗이라도 까시면 어? 왜? 상상했어. 감독님, 나 탑 여배우예요. 이런 거 못해. 피터, 너무 놀랐어. 자, 그냥 바로 오늘 마지막 씬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씬 모든 임무를 완벽히 수행한 남녀 주인공이 자, 행복하게 결혼식을 올리는 씬입니다. 아시겠죠? 자, 현 씨, 우리 결혼식이다 보니까 메이크업 좀 바꾸고 갈게요. 우리 분장팀, 우리 메이크업 좀 고쳐주세요. 미쳤니? 미쳤어? 어디다가 이런 싸구려 분을 갖다 대고 있어, 감독님? 나 강남 샵에서 메이크업 안 받으면 안 하는 거 몰라요? 나 탑 여배우라고요. 이런 거 못해.